주식을 한다면 주식 관련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맨 처음 주식할 때는 기법만 있으면 된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, 한 5년, 10년을 더 지나다 보니까, 기법은 20, 심법이 80이더라고요. 지금 이제 갓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를 거예요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 내적은 세력도 아니고 기관들 외국인도 아니고 공매도도 아니에요.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하고 탐욕이에요. 그거를 조절을 할 줄 알아요. 욕심과 탐욕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심법이 엄청 어려워요.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은 욕심이 확 차오르고 탐욕이 확 불타요. 근데 그거를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. 주식 단태는 주식 달인연합과 함께합니다. 네이버에서 주식 달인연합을 검색하세요. 자기의 욕심 욕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확실한 규칙, 약간 억제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경험으로 억제를 하는 거죠. 그게 유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평온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심법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